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건축학도분, 건축 전공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석사를 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박종욱님과 함께 이제, 좀 오랜 시간 핑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바로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같이 줌 미팅을 갖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그냥 건축 전공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그 홍익대학교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하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그 건축공학과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백그라운드, 인테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 사실 저희 그 학부 때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했던 것과 완전 엄밀하게 인테리어보다는 설계를 전공하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냥 건축보다는 4년제 과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들, 예를 들면 지금 네. 코딩이라든지, 요즘 뭐 그라스호퍼 많이 쓰시죠?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희 학부 수업 중에서 이제 BIM 수업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이제 지금 스페이스워크에서 그 알고리즘 마스터 하고 계신 서종관 교수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막 설계를 하면서 조금 그 들었던 얘기가 막, 좀더 컴퓨터를 이용하면 우리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서 그 이제 연장선으로 당시 마침 이제 서종관 교수님 BIM 수업을 열렸었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라스호퍼라는 걸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사실 처음엔 잘 몰랐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 엔제이님 그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무엇인가 아니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무엇인가 라는 영상도 같이 보면서 이제 BIM 수업도 듣고 그 영상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저희 학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건축 그 디지털 건축 관련된 학회라고 하긴 좀 뭐한데 소모임 같은 게 하나 생겼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런 관련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소개를 드린 이유가, 어떻게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라든지 건축 혹은 뭐 프로덕트 혹은 시각 디자인 많이 계시죠?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좀더 명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지, 저도 좀 배우려고 여쭤봐 드렸고, 아마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분들도 비슷한 현상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중간 단계에 놓여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피드백을 드리면은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이게 이제 선택이라기보다도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얼만큼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척도라고 보거든요. 사실 창의성도 여러 가지 단계에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툴을 쓰고 뭐가 가능한지 알아야지 뭐 디자인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스마트폰, 뭐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종훈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딩을 공부해보셔라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코딩을 공부한다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했던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더 명시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과거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구나. 그럼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겠는데? 왜냐면 너무나 뻔하게 해왔던 아주 그냥 평범하게 해왔던 루틴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명시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파고 들어가면서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런 식의 발전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코딩을 도구로 삼아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컴퓨팅 파워라는 게뭐 단순하게 이제 비디오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냥 속도가 빨라지고 뭐 예를 들면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 뭐 패밀리 같은 것들 뭐 이렇게 그룹 블록 같은 것들 만들어서 오는 거에 속도 빨라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시무시하게 빠른 이제 속도를 쓸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논의 주장하는 거는 인류가 누적한 지식들을 과거 20 세기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게 책을 보고 찾아서 적고 이해하고 이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클릭과 동시에 끝나는 거야. 왜?
제가 쓰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초당 1초에 1트릴리언을 칼큘레이트 하는데, 이 정도의 속도로 지식들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새로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고인물과 경쟁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지금 박종훈님 같은 경우가 앞으로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나무의 마디가 되는 거야. 새로운 진입으로 돌아가는 그 마디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2010년도 때 빅데이터 붐이 불었을 때, 저는 2008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되면서 데이터 붐 일어나면서 인공지능이 2010년도에 불고 있죠. 2030년도를 예상을 해보면은 확실하게 이 코딩과 데이터라는 재료를 쓸수 있는 인력들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기성세대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아예 그냥 교육 프로그램도 달랐고, 익스펙테이션도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드리는 표현이지만, 조선시대 탱크를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베네핏도 챙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딩을 디자이너분들이 조금씩 힘든 거 압니다. 쓰는 뇌도 다르고, 쪽쪽씩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코딩, 디자인에서의 어떤 내가 이것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때, 혹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그냥 상위 레벨로서 그냥, 아,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라이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튜브 보면서 라이노 파이썬 공부하고 있고,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저것 강의를 막 찾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요즘 여러 이제 사이트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다 그냥 애들이랑 같이 결제를 해가지고 그라스호퍼를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는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조금씩 참여했었거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퓨처스라는 이제 그런 데에서 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AI 비지팅 스쿨이라는 또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것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냥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에 관련돼서는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원래는 되게 그한 조금 한 부분, 설계에서 한 부분으로서만 항상 그런 컴퓨테이션 그 디자인을 활용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일조량 분석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뭐 뷰체적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만 활용하다가, 사실 이 대학원 와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서는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매트리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각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쭉다 만들어야 되고, 하긴 사람이 하나씩 모델링 하면서 그리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라메트로서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쫙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툴이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스호퍼 자체나 이제 아니면 코딩 자체가 저희는 목적이 되기보다는 저희가의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고 되게 건강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선배된 입장으로서 되게 옳은 저도 다그 과정을 겪어서 왔기 때문에 되게 좀잘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고 지금 석사 하시면서 논문도 준비하실 거고 또 다른 연구 과제들 여러 연구 과제들을 느끼면서 이게 과연 이 도메인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또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데이터라는 이 중요한 재료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데, 과연 내가 디자이너로서 어떤 프로세스를 잡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과연 이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밸런스를 갖고 이렇게 학습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학습하신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머티리얼을 동시에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해요. 제 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이고 똑같은 것들 디자인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같은 스케치업 라인을 하더라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델링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흡수를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저도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훈련이거든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문법을 한번 배웠다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 영어 문법 배웠다고 해서 그 평생 가나요? 아니잖아요. 익셉션도 되게 많고 막 되게 어려운 단어 나오거나 하면 대학교 가서도 계속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누적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을 저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단기간에 끝난다기보다도 내가 무엇을 만들지를 항상 도메인 날리지에 두고 그것들을 어떻게 코딩 언어로 할 것인가 좀 더 로우레벨로 가면은 이 언어는 어떤 문법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안 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될 때는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단계예요. 압축되고 있는 단계. 그 단계에서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누구나 다 비슷한 환경에서 안 되거든요. 그때 포기하면 나만 손해인 거야. 그때 하나 더 하면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저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써놨었거든요. 그 다음 브런치에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 빈익빈 부익부 사이클 더 크게 만드는 거야. 네. 지식의 복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자기 전공 분야에서 더 빨리 흡수하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안 도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있는 지식 체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빠르게 건강하게 자료를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돈으로 바꾸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흙수저고 뭔가 하고 싶다고 친다면 뭐 코인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주식, 부동산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지식의 빈익빈 부의 사이클을 높여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크루셜한 키가 사실 코드인 것 같거든요. 코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한번 짜놓으면 여러 환경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디폴리먼트가 되니까. 제가 사실 런던 잠깐 놀러 갔을 때 같은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 앉는 거야.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요. 딱 보니까 이용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랑 공도 차고 했었는데 이용표 선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자기는 운동을 할 때 운동이 복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아홉 개. 9개에서 10개, 11개가 하나가 올라가게 하는 게 그 앞에 것들을 다 복리로 올라가는 거야. 제곱, 제곱, 제곱으로. 이걸 명확하게 안다면 어찌 훈련을 게을리 할 수 있겠냐. 내가 푸시업을 9개를 한 다음에 10개가 힘들다가 다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그 노력, 남들이 다 포기할 때 그 압축시켜서 하나 더 하는 그 복리를 깨달은 노력의 복리. 그걸 인생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맥락이어서 공부를 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고 저도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질을 지키고 계속 누적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언어기 때문에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머티리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코드를 짤 때 분명히 그 리진이 있을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 예,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일부러 그 C샵 코딩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회사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냥 녹화한 거거든요. 아무런 그거 없이 일부러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API를 찾아보고 하면서 제 리즈닝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왜 위에 가는지 밑에 가는지 다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C샵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언어도 사실은 이게 뭐 C샵이다, 파이썬이다, 뭐 자바스크립트다 무엇을 먼저 해요?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상황들 말고 앞으로 5년 뒤의 상황, 1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해 보면은 이 언어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개념을 알면 이 언어는 이렇게 했네, 저 언어는 저렇게 했네 라고 언어에 대해서 더 이상 뭐랄까요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고 디자인에 포커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평준화가 될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난 스케치업밖에 못하는데? 난 라이노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그냥 필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요 툴 쓰거나 저 툴 쓰거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근데 저 때만 해도 다 오토캐드 썼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3D라는 개념도 없었고 뭐 약간 커브웨처 이런 것들은 모델링 그 실제 만드는 것도 품버드 자르는 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변을 보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년 뒤, 10년 뒤 코딩을 중학교 때부터 배운 애들,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나온 애들이랑 경쟁한다고 상정을 해놓고 학습을 하시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막상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인재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제 전공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비디오로 올릴 수 있냐, 뭐 그런 실력,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세대들은 못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남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갔기 때문에 별거 아니어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일반 학생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우리 박종민 같은 경우가 또 하나의 어떤 스페셜리스트의 깃발을 들고 꼽고 또 후배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인더스트리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이야기 쭉 들으면서 뭐 같이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이야기 나눌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이제 저는 얘기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나중에 언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 깊었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모델링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저는 이해는 됐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저도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라이노에서 안 되는 부분을 또 그라스호퍼로 해결이 더 빠르거나 아니면 더 라이노 그라스호퍼에서만 되는 이제 모델링 작업들이 있고, 또 근데 그라스호퍼로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이썬으로 하거나 이제 C#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나 그걸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작업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계속 그 저는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계속 그 빌드업을 약간 레벨업 하는 계속 느낌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파이썬,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언어 자체가 C 언어보다는 파이썬이 조금 더 그 쉬운 언어라고, 이제 물론 또 다른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파이썬이 좀 더 쉽다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그라스퍼 라이노를 하다가 이제 좀 더 비주얼 코딩인 그라스퍼를 하고 거기서 파이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C 언어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 나가는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저는 이렇게 뭔가 이게 밟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나중에 그 언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사실 아직은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언어 지금 말씀해 주신 파이썬, 뭐 C#, C, 뭐 자바, 이 지금 언어 말씀해 주신데 이 언어의 특징들이랑 목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목적이 뭐냐면은 누군가 개발했을 거 아니야. 근데 기존에 있는 언어를 왜 누군가 개발해?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건 안 되니까 이거 되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언어는 특화된 플랫폼이 있다는 거야. 특화된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언어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라이노에서 스크립팅을 해 라고 했을 때 두 개, 세 개의 어떤 그 저게 있겠죠. 파이썬 있고 비주얼 베이직 있고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C#이 있겠죠. 예, 내가 웹에다가 코딩을 하려고 해? 그러면 뭘로 해야 되냐면은 C#으로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백핸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프론트핸드 쪽에다가 그 코드를 뿌리려면, 화면에 그림을 그리려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야 돼요. 예, 그러면 뭐 C#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가지고 C 언어 레벨에서 약간 어떤 뭐랄까 OS 레벨이라든지 약간 그 인베디드 같은 약간 C가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서 태어난 언어거든요. 그런 거를 코딩을 한다고는 또 못하거든요. 그럼 C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벌써 공부해야 되는 언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만 제대로 알면 이건 이렇게 됐네, 저기서는 이렇게 했네, 이렇게 확장시킨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라이노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넙스 프로그램이 와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마야에서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네. 3DS나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개념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비트맵 그 컬러 컴퓨테이션을 이해하잖아요. 픽셀 바이 픽셀. 그러면은 포토샵도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이미지 프로세싱도 대충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거 하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일단은 디자이너로서 완전 컴퓨테이션으로 넘어와가지고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이너로서 강점을 두고 코딩을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파이썬이 좀 더 쉽고 자료도 많고 학습하기가 조금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을 권유를 해드리고, 파이썬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친 다음에 이제 문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파이썬이 익숙해. 내가 원하는 것들 일단 짤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어. 라고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이라든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밑에서부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네. 왜냐면은 이미 난 파이썬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확장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C나 C++ 메모리나 포인터 레벨로 들어가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디자이너분들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걸 해서 하느니 차라리 파이썬이나 또 상위 레벨의 자바라든지 C# 갖고 하는 게 더 탁월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엔지니어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뭔가 크루셜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돈을 벌지 않는 이상에는 약간 지적 허영심인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회사에다 영어를 공부해서 점수를 내라 그래. 그러면 회사의 목적은 뭐겠어요? 비즈니스 이메일도 쓰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어가 오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정도 소개시켜주고 회사도 소개시켜주고 이 정도의 수준일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 16세기에 영어 문학을 막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해야 되겠지. 근데 포커스가 다르단 말이야. 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제가 동부 있을 때 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그거였거든요. 16세기, 17세기 영국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영문학 그 박사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C나 C++도 명확하게 목적이 있고요. 자바나 뭐 C샵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도 그런 명확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잘 쓰는 툴들을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중에 하나만 딱 놓고 제일 쉬운 언어 타라는 거죠. 예, 클래스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 그걸 확장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한 일주일도 안 걸려. 그냥 아니, 일주일 걸릴 필요도 없어. 그냥 찾아보면서 해도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저거 저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 확장 하나를 알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놨죠. 언어를 알고 그 뒤에 알아야 되는 건 API라고. 그렇죠? API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디자인을 기술할 건데 거기부터 내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연구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리즈닝이 됐고 현업에서 제가 막 어저께도 막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 토론도 하고 뭐 컴퓨테이션 이야기 토론도 하고 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인공지능이다, 뭐 데이터다, 컴퓨테이션이다, 컴퓨터다 이 단어 다 빼고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 내가 그거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내 스스로가 아무도 모르는 옆에 동료들에게 혹은 내가 같이 일을 할 어떤 그 직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명시적인 프로세스거든요. 안목에서 명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거라고 이야기 드린 건데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어떻게 보면 친구는 언어 공부하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도메인 그 언어들 지금 여기서 언어는 컴퓨터 언어 여기 왜냐면 컴퓨터 쓸 거니까 여기서의 언어는 이제 도메인 언어 이 두 개를 묶는 거는 결국보다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퀘스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밟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연구하면서 공부하는 중이긴 한데 이거를 아까 말씀해주신 컴퓨테이션 언어와 나의 도메인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잠깐 뭐라고요? 그 원래 이제 각 컴퓨터 언어에 대한 것과 이제 나의 도메인 논리지를 연결하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그냥 컴퓨터 언어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관습적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설계 방식으로 저도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완전 그런 컴퓨터 언어를 활용한 이제 그 그라스퍼를 기반으로 한 이제 건축 설계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고 자체가 조금 전환이 되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과정이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설계를 했을 때는 내가 설계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컴퓨터적인 방식을 일부 그냥 이용해가지고 사용하는 식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전체 그 흐름 자체를 이제 컴퓨터 언어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내 머릿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아직 친구는 API랑 문법을 확실하게 체득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도 학교를 다녔을 때 만약에 이제 다 다르겠지만 디자인하는 방법들이 요즘 내가 다가구 주택을 만든다고 봤을 때 어쨌든 뭐 벽체를 만들고 아니면 유니트를 뭐 이렇게 퍼서블 유니트를 예를 들면 뭐 몇 미터 바이 몇 미터짜리 뭐 몇 개 유니트를 갖다가 넣고 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건물을 만든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저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건축 학교 가면 이렇게 열선으로 자르는 그 스티로폼 있잖아요. 두꺼운 거. 저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모델 만들어 가지고 스케일 잘 돼 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했다고 전제를 깐다면 이걸 어떻게 컴퓨테이션으로 갖고냐라고 봤을 경우에 결국엔 우리가 그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의 어떤 그 배치 그렇죠?
박스의 어떤 릴레이션십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 맵스를 본다고 이제 디자인 과정이라고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인간들은 하이 레벨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 있으니까 그걸 쪼개갖고 하겠지만 우린 컴퓨터 언어로 그걸 봐야 되죠. 그러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일단은 박스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시잖아. 박스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은 중심점이 있고 위드나 하이 랭스가 있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개의 포인트를 갖고 익스트루전이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커브 라인들을 그려가지고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이거는 API야. 그냥 도구가 주어지는 형식이란 말이야. 예.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일단 우리는 3D를 좀 써봤다고 친다면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미 한번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가 이걸 코드로 했다고 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벡터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렇죠? 분명히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을 거고, 옵셋되는 벡터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밑에 면을 만들던, 뭐 익스트루전 벡터를 쳤던, 어쨌든 벡터들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만든 하나의 모듈을 짜겠죠. 그래서 이 모듈에 베리에이션들을 주면 소막하겠지.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결국 API를 전 알고 있고 어떻게 코딩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 했던 것들을 이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될까라고 지금 그냥 트랜슬레이 시킨 거예요. 뭐 크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존 했던 것들을 리터럴리 바꾼 거란 말이지. 어쩌면 그라스퍼가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할 때. 왜냐면 이미 학생분들은 UI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뭐 라인이 뭔지 알고 라인 옵셋, 서클도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라이노 플랫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되게 지오메트릭 드리븐하게 하거든요. 마야 같은 경우는 다 스케일 단위로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포지션도 되게 애매해. 예. 그나마 3DS Max가 좀 정확해요. 예. 근데 라이노는 그보다 더 명시적이에요.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아이콘들이 리터럴리 아이콘으로 있고 그 흐름들을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비주얼 스크립팅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로레벨로 넘어가서 이걸 코드로 짜겠다는 의미인 거고. 네, 그래서 그 훈련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어요. 다른 강좌들, 다른 사람들, 아까 그라스퍼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강좌 봤다 그랬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보고 공동결제에서도 보고 그걸 볼 때 저 사람이 저걸 왜 하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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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했지? 왜 했지? 이 데이터는 왜 쓰지? 항상 그 왜라는 질문으로 이 사람이 이걸 할 때 그 뒷단에 어떤 배경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코어거든요. 그거를 우린 빨리 캐치하는 그게 학습인 거야. 그냥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거는 그냥 보면 아는 것들이고 너무 단순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시줄과 날줄로 엮여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어떤 의도로 저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흡수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경험이 쌓이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축구, 농구 어떻게 하면은 그냥 뭐 달리기 좀 잘하고 몇 개 룰만 알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폼도 나오고 막 보다 보면은 막 누구 따라도 해보고 그랬는데 늘잖아요. 저는 그렇게 축구, 농구를 중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라스퍼 쓰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파이썬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코드로서 뭔가를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되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뭐 영상 따라하면서 또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파이썬을 공부한 단계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라이노 파이썬 강의가 되게 좋았던 거는 기존에 이제 파이썬 기본 막 유튜브 보면 막 6시간짜리 파이썬 기초 강의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백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개씩 따라해보면서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파이썬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조금씩 했었는데 그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건축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파이썬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이거를 얘를 가지고 라인을 긋고 뭐 박스를 만들고 뭐 이제 아니면 어레이를 시키고 이런 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이제 그 이런 사고의 과정 전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그 과정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직은 배워나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박종님이 주신 질문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서 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비디오 중에서 어떤 거 크게 보셨나요? 파이썬 강의가 크게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기초가 있고 하나는 따라하면서 그라스퍼 챌린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파이썬이 라이노 파이썬 챌린지 따로 있었는데 오케이 그건 아마 제가 그냥 퍼블릭으로 올려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이썬의 문법, 그러니까 방법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제 그냥 유튜브에 찾아서 보면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학습해도 되긴 되죠. 예. 저도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을 때도 이제 그 강의도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파이썬을 커버해 놨는데 그런 형식으로 쭉 따라가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거 얘기하는데 잠깐 까먹었는데 언어라는 게 문법 한번 공부하면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돌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 봤어? 끝난 게 아니라 한 6개월 뒤에 한번 또 보세요. 또 한 3개월 뒤에 한번 또 보세요. 그러면은 깨달음이 팍팍 올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퍼즐들을 맞춰지면서 내가 외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다 이해가 돼. 아, 이거 분명 이럴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그래. 그런 식으로 그 생태계의 체계가 잡혀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그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디자이너들한테 코딩을 가르쳐보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흥미가 없어요. 아니, 왜 디자인 했는데? 맞잖아. 우리는 뭐 만들고 눈에 보여지고 이게 흥미 포인트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마치 디자이너들한테 수학이라든지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것만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화면에 뭔가 꾸준히 그려가면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해야 돼. 똑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화면에 그려봐야 돼.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강의를 보면요. 뭐 다른 컴퓨터 그래픽스 쪽 강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은 포인트들 이렇게 한다, 뭐 라인을 연결한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게 컴퓨테이셔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많이 안 해줄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벡터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벡터를 하나하나 정의할 때마다 들어가는 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그 이제 아 이거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레처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결국에는 포인트들은 뭘 기술하냐면 공간의 밀도라든지 공간의 영역들을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점을 기술할 때 이 점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는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정말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알고리즘 이것저것 다 짜보고 막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이 되게 펀드멘탈한 퀘스천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얘기거든요. 공간상에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내가 벡터 하나 만들었어, 벡터 하나 만들었어, 라인 만들어줬어요. 이해를 딱 끝내버리면은 그냥 거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라인으로 그리드를 만들고 이 그리드에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리드가 좌표계거든요. 그 좌표계라고 하는 공간이야. 그렇잖아. 공간이 만약에 이렇게 둥그러진 공간이 있다 치자고요. 여기다 원을 그리면 어떤 원이 나올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포인트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 주변 영역들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은 이런 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코딩을 공부를 하고 어떤 그 API를 공부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과 이것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형의 상학적인 이해가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의 입장 같은 경우는 CS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도 이거 좀 했다 하면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포인트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정보와 이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압축시키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공간들을 나누고 어떻게 프로세스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 강의 특강 했던 자료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전에 했던 것들 요즘도 한 두 개 큰 거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은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보면은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첩이 있어요. 그게 다 공간 정보야. 우리는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진짜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공간 정보가 있고 이걸 합친 게 시스템이라고 제가 프레젠테이션 보드에서 나와 항상 쓰는 보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가면 좀 더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이랑 이걸 어떻게 브릿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근데 그거 이전에 일단은 이 컴퓨터 언어라는 부분들도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경험을 쭉 해가시면서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랜덤 같은 경우도 랜덤 같은 비디오를 만들어놨거든요. 아마 친구는 액세스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걸 보게 되면은 랜덤도 사실은 무작위 수가 나와 이렇게 CSS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아요. 네, 그냥 무작위 수가 나와
그 일반적으로 아마 코딩 찾아보면 다 그럴 거예요. 뭐 무작위수가 나오고 랜덤한 수를 하기 위해서는 랜덤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랜덤의 종류는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축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서 제가 많이 설명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랜덤이라는 거는 되게 디터미스틱한 기계가 거기다 되게 스토카스틱한 확률론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하나의 기계거든요. 장치고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지만 되게 애매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확률론적으로 뭔가 베리에이션을 줘야 되는 기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랜덤을 쓴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비가 오는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 집에 가서 파전을 먹을 수 있는 확률 계산. 약간 요런 때 요런 걸 해라. 네?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비가 온다. 비가 오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그럼 그 안에 또 확률이 들어가고 또 확률이 들어가고. 네? if else 된 구문으로 짜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이 이런 일을 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코딩은 알겠어요.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디자인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이런 문법들과 이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라는 거죠. 그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포인트라든지 각 하나의 커브라도 되게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리즈닝을 하는 훈련들도 하고 경험적으로 많이 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길을 많이 열면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일단 입문을 할 때부터 이제 엔지니어링 그 채널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제 강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계속 그 결국 아까 질문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제 파이썬을 배웠는데 얘가 그 어떻게 건축에서 쓰일지 그러니까 그라스호퍼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안에서 이제 그 비주얼 코딩이 되다 보니까 라인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파이썬 언어는 이제 보면 뭐 되게 뭐 클래스니 라이브러리니 그냥 언어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게 뭐 어떻게 3차원적인 공간에서 뭔가 지오메트리로서 뭔가 다뤄질 수 있는 거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확실히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파이썬 자체가 좀 더 재밌고 조금 더 이제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코딩을 치면서 상상이 돼야 돼요, 사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친구도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면 아침에 이제 종치면 자동적으로 다 해서 맨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스크립트도 사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보면은 대충 코딩 치면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저 링크 하나 달아놓을게요. 제가 거기서 이제 수체계를 가지고 수체계를 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능의 수학 문제 풀이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 수체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디자이너들은 공간상에 내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형태, 그림, 움직임 어떤 지능, 디자인 지능들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수식으로 적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숫자 하나를 바꿨을 경우에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를 상상을 해야 돼.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딩을 더 탁월하게 짤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여러분들 코딩 하다 보면은 저도 코딩 하다 보면은 이렇게 코딩 숫자를 보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그게 그려져요.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뭐 천재적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그려지거든요. 그 정도로 익숙해지는 거. 반복적으로. 폰더이만 이야기한 것처럼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입장벽도 높고 많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경험을 쌓다 보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빨리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고인물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저걸 찾아내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 남들이 이미 다 짜놓은 스트럭처에 거기 하나 더 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잘하는 사람이면 항상 잘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경쟁한 에너지에 나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은 그게 더 이득인 거고 특별히 앞으로 산업에서 필요할 인재들 근데 지금은 없고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지만 2020년도에 느끼는 거지만 이제는 과거에 되게 염세적으로 보시던 그 이제 기득권 분들도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축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이렇게 되게 전통적으로 딱 그걸 하시던 분들도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 과거에는 우리 성우재 교수님 만났다나
너네가 하는 게 무슨 디자인이야? 약간 상놈 보듯이 봤거든요. 우린 양반이야. 우린 디자인하는 사람, 아, 예술하는 사람, 아키텍트. 우린 양반. 너희들은 상놈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사실은. 예.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해외 나오기도 한 건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신기해.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흐름도 있어요. 막 빅데이터, 인공지능, 다른 산업에서 막 올라가고, 또 젊은 분들이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종우님처럼 막 호기심 드리븐해서 혼자 학습하고 학교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앞뒤로 전방위로 이제 그런 것들의 변화를 느끼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점점 지날수록 빛의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고,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는데 몇 달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삼성이나 뭐 아이폰 나온 다음부터는 그 뒤부터 한 1년 지나면 다 그거 쓰거든요. 그 1년 전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누가 디스크라이브 해놨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야 영화 지금 그만 봐라, 그게 핸드폰이냐? 이랬던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다 스마트폰 갖고 내비게이션하고 음악 위로 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업이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치, 모든 인프라가 넘어가고 있고, 제가 선배된 입장으로서 방향성이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들과 경쟁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어떤 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으면, 중간 과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야 돼. 왜? 그래야 지금 장비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거면은 그건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전략적인 걸 해서, 아까 얘기했죠, 한 방울에 똑 떨어져야 돼. 그 한 방울이 뭐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도메인. 네. 그래서 그것들이 융합이 돼서 그렇게 이제 되면 전략적으로 공이 가는 방향을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공이 갈 방향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딱 하고 달리는 거야. 전략적으로. 네. 지금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요즘 야 실링에서 다 캐드 써, 누가 3D 하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코딩 물어보고 그럽니다, 저한테. 남주야 이런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뛰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컬리지를 조금 해드리고, 코딩을 할 때 상상을 해야 돼요. 포인트에서 XYZ 넣고 여기다가 벡터를 어떻게 곱하고 다 프로덕트 시키고, 뭐 예를 들면 포인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라인으로 연결을 긋는데 디그리가 3인 폴리 그 넙스 커브를 긋고 인터폴레이션 넙스 커브를 긋고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라인 할 때 대충 그려질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썼으니까. 학부 내내 썼어, 4년 동안 인테리어 학과에서. 그런 것처럼 계속 남들보다 1시간 더 빨리 익숙해지세요. 1시간 더 빨리. 오늘 만약에 평소에 3시간, 4시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1시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더 갭이 더 커지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보여요. 막 기존 세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혹은 디자이너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난 보여. 내가 봤을 때 이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 거기가 금광입니다. 계속 그쪽을 캐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산업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족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인더스트리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한 2015년도까지만 봐도 좀 힘들었어. 2015년, 16년도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었는데, 한 2020년 넘어가면서 건축학교들도 그렇고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런 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파이썬 많이 공부하시고, 제 비디오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C# 같은 것도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T스토리 있는 거 아시죠? 학생분들 개인적으로 1:1 이야기 나누고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잠시만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한 5-6개의 그 루틴을 만들어놔요. 문법 공부하다 힘들면 API 하다 힘들면은 약간 디자인 하다 힘들면은 무슨 되게 로우 레벨 뭐 그래픽스 엔진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다 힘들면은 뭐 좀 쉴 수도 있고, 다시 또 이제 뭐 라이노라든지 마야, 맥스 같은 그런 생태계 공부, 이것들을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루틴을 돌렸거든요. 종님도 파이썬 공부하다 힘들면 뭐 C#, 아니면 무슨 여기 렉처, 아니면 뭐 Q&A, 다른 학생들 어떤 질문을 가졌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스토리 제 링크 놔둘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쭉 보시면은 이게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NJ 채널 인덱스가 있고 워크샵 인덱스가 있는데, 워크샵 인덱스를 들어가 보면 두 개를 다 열어볼까요? 워크샵 열고 여기 NJ 채널 인덱스 둘 다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Q&A 있죠? Q&A 제가 이거 열어보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인덱스 두 개도 열었고요. 그래서 Q&A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한 100몇 개의 퀘션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업데이트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이게 107까지인가 108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Ctrl F 눌러서 뭐 학습 방법 이런 거 쳐보세요. 방법.
그렇죠. 학습 여러 개 있죠. 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나오죠.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 이렇게 해볼까요? 파이썬 뭐 개발 속도 차이 뭐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노란색 선들이.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힘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렉처 같은 경우는 그냥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여기 이제 인트로덕션 했던 그 워크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학년 학생들한테 왜 코딩을 공부해야 되는지 했던, 이제 서울 여대에서 했던 렉처고, 이건 서울 시립대에서 했던 것들도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F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키워드 서치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디자인, 파이프라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씩 계속 누적시켜보면은 지식들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NJ 채널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워크샵 인덱스를 가보면은 이제,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있죠. 뭐, CAD 개발도 있고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해 보여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피처셋 했던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워크샵이 있다는 거죠. 뭐 라이노, 그라스퍼 개념, 이해, 뭐 디자인 스크립팅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유니티 강좌도 있고요. 사실 이게 달라 보이지만 핵심 코어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거, 제가 지금 바쁘긴 한데, 이건 제 멤버십으로만 열려놨거든요. 그래서 바쁘긴 한데, 제가 지금 이게 21번까지 지금 플랜을 짜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이상의 지금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계속 시리즈로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학도들이 그라스퍼 갖고 뭐 한다 하면 이걸로만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힘을 줘서 중장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계속 킵 워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NJ 채널 들어와서 전체 채널 인덱스가 한번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전체 채널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제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 렉처라든지 워크샵, 다양한 워크샵들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꽤 많죠. 스크롤의 압박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디지털 피처스 한번 쳐볼까요? 네,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쭉쭉 가보면 여기 쇼컷이 있죠. 16번. 그래서 16번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링크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인덱스 다 따놨어요. 네, 그래서 파이썬 공부할 때 제가 만들어놓은 파이썬도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도 파이썬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 부분 한번 쭉 보세요. 몇 번 돌려보세요. 여기까지. 이게 문법에 대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분이면 대충 되지.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번 이제 보고, 이제 여러 번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어떤 분은 한 번 보고 공부했대요. 근데 물어보죠.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근데 한 번 봤대.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천재들만 그렇게 하는 거야. 포토그래픽과 메모리만 있는 사람들이 그냥 책 펼치면서 본 거죠.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피처스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인덱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아요. 뭐,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뒤로 가기로 해서 가야 되나? 이거네요. 이게 전체 인덱스. 그래서, 이제 소셜 알고리즘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피처셋에서 했던 것들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 NIIT, 미국, 뉴욕 공과대학에서 했던 맵핑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JS API 시리즈도 있고, 뭐, 로우레벨, 그 CAD 시스템 디자인하는 거, 플러그인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만드는 것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다 핵심 코어가 중요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바뀌는 것들은 그냥 밖에서 꽂아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코어에 집중해가지고 해라 라는 말씀을 조금, 학습 자료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관련돼서 질문 있나요? 저는 멤버십 가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지를 지금 처음 알아서 한번 이거 들어가서 다 한 번씩 봐보고. 계속 타도타게 하면서 컨트롤 F 눌러가면서 이거 요거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미디움 페이지도 있어요. 미디움 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디움은 이제 뭐 영어로 된 자료들이고, 다음 브런치다. 다음 브런치에 가보면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읽으면서 입문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책. 이 책도 사실은 제가 힘을 많이 줘서 썼어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이해하시라고. 책은 있는데 아직 또 여러 번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제가 스터디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 관련 스터디.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64번인가 그럴 거야. 데이터 디자인, 컴퓨테이션,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은 티스토리를 쓰는데 그 전에는 제가 여기도 같이 아카이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질문도 쫙 모아놨어요. 이렇게 네, 어떤 질문이 뭐가 좋겠냐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디자인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컴퓨터 디자인의 알전 베이스 파이프라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맵핑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 러닝 그 다음에 리서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래픽스 기술들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워크샵만 제가 따로 모아놨거든요.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인덱스라는 거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시는 것도 재밌다. 동기부여가 된다. 라는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비디오들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타임라인을 따놨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제가 그 서울여대에서 강의했던 거죠. 항상 여기를 Show More를 클릭해 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핀을 해놓은 게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각각의 토픽들 제가 다 요약을 해놨거든요. 이걸 컨트롤 F로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다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링크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공부 자료 같은 것도 다 해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전체 워크샵 NJ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서바이벌 키트도 있고 Q&A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샵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해볼까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에서 해시태그가 검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올리는 것도 다 나오는데 일단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이제 해시태그가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스크롤 다운하면 계속 나와요 비디오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좋고 중요한 포인트는 비디오에 가면 항상 댓글 창이라든지 디스크립션 해주는 요 창에 보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다 따놨다는 거죠. 오늘 특강 내용, 이 그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그 밑에 그 링크 확인해달라고 얘기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다 닫아놔요. 여러분들이 클릭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1분 렉처 시리즈도 모아놨거든요. 이거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짜리로 쪼개놨어. 좀 바빠서 제가 얼마큼 업데이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클릭을 하면 이건 제가 자막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분 렉처로 간단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각각의 비디오를 보면은 항상 이 댓글창에다가 이 타임라인을 제가 뽀개놨다는 거고 이것들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덱스에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참조 자료들은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KICDT 우리 190명 모여있는 방입니다. 여기 암호까지 제가 해놨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추가로 정보를 드립니다.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본인의 궁금했던 지점들을 만약에 그 우리 슬랙방에다 남겨주신 제가 비디오가 그 우리 종업 친구보다는 좀 더 내가 머릿속에 많이 있으니까 빠르게 인덱싱이 가능하니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KICDT 하는 거 아시죠? KICDT 거기서 오늘... 근데 이제 저희가 매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매년 1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매주 수요일날 미팅, 스터디 미팅 같은 거 하고 그다음 매주 토요일날 저희가 디스커션 하거든요. 토픽들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좀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쓴 책에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책 읽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학생분들 읽고 와서 같이 디스커션 하고 질문 받고 그것도 이제 사람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바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 링크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 좀 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소스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따로 더 질문 있나요? 네, 아직 근데 제가 자세한 질문을 하기에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API 공부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해봐야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거기서 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API 관련된 거는 C# 같은 거 많이 보세요. C#. 제가 만들어준 C# 스크립팅. 제가 그것도 링크 달아 놓을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일단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